이영건의 잘 사는 멘토스쿨. 오늘은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40대 후반 여성분이십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요즘은 그 예전과 다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편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은 성공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시킨 그런 케이스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울 점도 상당히 많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많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예, 많은 또 그런 그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시스템이죠. 잘 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시면 반드시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책을 실제로 쓰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옆에 있는 평범한 삶을 바꾸는 성공의 8단계라는 책을 쓴 책권자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서 그분이 시스템에서 배우신 성공의 8단계에 해당하는 추천 도서를 계속 추천해 주시면서 그 내용을 적으신 책입니다. 이런 책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질문 주신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관련된 책을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저의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공 시스템에 관련된 책을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고 계시는 고개더라든지 성공의 8단계라든지 혹은 텐코어와 같은 그런 훌륭한 시스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마케팅의 어떤 선입견 같은 거를 과감하게 깨면서 자기 개발적인 책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냥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 경험을 적어보십시오.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런 성공 시스템을 행해 오시면서 실제 경험했던 경험담들,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 놓으신다라면 나중에 또이 사업을 이어서 하실 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니뭐니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전이 중요하죠. 예, 그 비전이 뭘까요? 예,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비전이시겠지만요, 그 성공 시스템의 첫 번째 강조하는 건 바로 뭐죠? 꿈입니다. 꿈. 자신의 꿈을 찾아라 라고 먼저 가르쳐 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실천들이 있지만 첫 번째 실천 행동이 뭐죠? 독서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독서하라. 그 다음에 매일같이 성공자의 성공 오디오를 들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키셨을 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찾고 나의 꿈을 찾고 그 인생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실천을 해 나갔더니 결국에는 재정적인 건강과 함께 난 정신적인 건강, 나를 찾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전 제시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쓰시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시려면은요, 첫 번째, 성공 시스템에 관련된 책을 잘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그 성공 시스템을 실천하신 실질적인 경험담을 담아 보시죠. 세 번째, 바로 그런 성공 시스템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그 비전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책을 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내일 또 뵙겠습니다.